안녕하세요. 오늘은 22조각 가방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무늬로 만드셔도 예쁘고요. 그리고 일반 다이아보 체크 원단이랑 프린트 원단 섞어서 만들어도 예쁘고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가방이라서 다양하게 변형도 가능해요. 앞장금이나 손잡이를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촬영해 놓은 영상 일부분이 없어서 제가 종이본으로 먼저 설명하고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은 총 22개, 22개고요. 22개죠. 그리고 한 모티브, 한 네모 하나당 정사각형인데 8cm, 9cm, 10cm 자유로운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9cm 일반적인 크기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10cm, 최대 12cm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큰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12cm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한 줄씩 먼저 이으세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이렇게 각각 줄씩 먼저 이은 다음에 줄들을 합치는 것이 입기가 편하실 겁니다. 창구멍은 중간에 둘 거기 때문에 창구멍 표시된 부분 있죠? 저 부분은 잊지 마세요. 22조각 가방은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각각 조 면들을 붙여서 가방 전체의 모양을 잡도록 해줄 겁니다. 일단 종이본으로 한번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촬영을 다 하고 나니까 영상의 뒷부분이 잘려져서 삭제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종이본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이으실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으시면 됩니다. 공구르기 또는 감침질로 이어주세요. 자, 지금 영상에서는 소미에 안감을 놓고 겉감을 놓고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창구멍을 중간에 앞서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간에 두었죠. 그래서 테두리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박음질해 주시면 됩니다. 겉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이 나와 있지 않는데 다 입고 나서 시접은 바람개비 모양으로 다려주세요. 끝나면 시접을 정리해 줄 건데요. 솜은 시접 부분을 바싹 잘라내 주시고 원단은 0.7cm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솜 먼저 자르시고 원단을 자르시는 게좀 편해요. 지금 영상에서는 원단 솜을 같이 0.7로 잘라 놓고 솜을 자르는데 이것보다 저는 솜을 먼저 자르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원단은 시접을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은
시접을 더 작게 잘라주시고요. 그래야 뒤집었을 때 예쁘거든요. 그리고 쏙 들어간 부분은 가위밥 주셔야 되죠. 가위밥을 좀 끝까지 주셔야 돼요. 살짝 이게 박음질했는 부분이 다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도 처음에는 퀼트 배울 때 이 부분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가위밥 주는 게. 네, 가위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창구멍은 각자 편하신 데 두셔도 돼요. 그런데 이 가방은 지금 창구멍을 돋는 저 부분이 마지막에 다 완성하고 나면 밑면 부분이 될 거라서 살짝 조금 바느질이 안 예뻐도 표시가 안 나고요. 그래서 제가 창구멍을 저기에 뒀습니다. 뒤집으셔서 창구멍을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퀼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연결하는 부분이 영상이 촬영된 영상이 없는데 종이본으로 앞서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공구르기 또는 감침질로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영상 속의 가방은 22조각 가방의 응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하셔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드셔도 돼요.